배우 윤여정이 한국 영화 102년 역사상 처음으로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은 배우가 됐습니다. 한국 영화 102년 만에 후보로 지명된 것도 수상에 성공한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1947년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 74세인 윤여정. 그녀의 55년 배우 인생과 한국 배우 역사상 최초의 아카데미상 수상,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정윤 범인아리. 유정윤 from Inari. Thank you. 유정윤 Minari. 윤여정의 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설마 아카데미인데 한국 배우가 상을? 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화 산업에서 가장 앞서 있는 이 할리우드 영화인 미국 주류 사회를 지배하는 백인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는 아카데미에서 아시아권 배우의 후보 지명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기 전까지 아카데미 시상식은 백인들의 잔치라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윤여정은 김기영 감독의 영화 환여로 충무로에 입성했는데요. 주인집 남자를 유혹하는 가정부 역할로 파격적인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는 그의 한국 영화 흥행 1위를 기록하면서 대중의 열띤 호응을 얻습니다. 수동적인 여성 캐릭터가 대부분이었던 시절에 욕망하는 여성을 앞세운 이야기는 신선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녀는 대종상 영화제와 청룡영화상을 동시에 석권했고 다음에 충녀에 출연하며 김기영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한참 전성기를 누리던 1973년 윤여정은 돌연 결혼을 발표하는데요.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사실상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환여와 충녀 속 윤여정의 모습은 점차 대중의 기억 속에서 흐려졌고 13년간 미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 끝내 파경을 맞았습니다. 그는 영화 어미로 복귀하는데요. 납치돼 사창가에 팔려나간 딸을 대신해 인신매매 일당에게 복수를 하는 엄마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어미의 이름으로 범죄자를 찾아서 염산을 붓고 칼을 휘두르는 섬뜩한 복수를 하죠. 당시 중년 여배우 대부분이 전통적이고 헌신적인 엄마 역할을 하던 시절에 윤여정은 보기 드문 캐릭터로 보란듯이 돌아온 겁니다. 바람난 가족에서는 죽어가는 남편을 두고 늦바람이 난 노부인 병한 역을, 돈의 맛에서는 자신의 권력으로 젊은 남자를 착취하는 재벌 집안의 탐욕스러운 안주인 금옥을 연기합니다. 그는 대중에게 평범한 엄마로 남는 대신 그늘 속에 가려져 있던 중년 여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는 할머니 역을 연이어 맡았는데요. 성매매를 하는 노년인 바카스 할머니와 한글을 배우는 할머니 등을 연기했습니다. 미나리에서는 낯선 미국 땅으로 떠나온 할머니 역을 맡았는데요. 할머니 같지 않은 할머니, 전통적 할머니상을 벗어난 할머니로 고전적인 할머니상을 비틀며 이른이 넘는 나이에 충무로의 여성 서사를 새로 썼습니다. 배우 윤여정이 걸어온 길은 전형적인 엄마, 할머니에서 벗어나는 고행이었는데요. 그녀는 역할의 한계를 두지 않고 늘 새로운 자리를 찾아 스스로를 뛰어넘으며 나이든 배우의 연기는 빤하다는 대중의 생각을 근사하게 깨부셨습니다. 이런 그녀의 아카데미 연기상 수상은 매우 상징적인 일인데요. 포브스는 윤여정 자신뿐만 아니라 미래의 할리우드 영화 산업 내부의 다양성을 키우는 일에도 일조하고 있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상으로 정평이 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변방에 머물렀던 아시아계 배우가 할리우드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것은 단순히 윤여정의 배우로서의 커리어 확대뿐만 아니라 한국 배우들의 할리우드 진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였던 류현진도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기 전까지는 과연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최고인 선수는 해외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과거 확인했었죠. 한국 배우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배우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동안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여정의 수상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받는 배우는 해외에서도 그리고 할리우드에서도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윤여정 같은 배우는 비단 미나리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해외에 소개됐다면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은 자명한 일이죠. 이젠 한국 배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DK였습니다.